아빠의 고슴도치 사랑편. 날씨가 정말 끝내주지. 일요일은 여유로워서 정말 좋다니까. 맞아, 정말 그래. 좋았어,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오겠어. 아, 뭐예요? 사진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스토커처럼 몰래 따라다니다니. 안녕하세요. 그래, 마르코도 안녕. 안녕하세요, 붐. 어, 너희도 안녕. 아빠,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아이고, 미안해. 어? 우리 딸이 화내니까 한층 더 귀여운데. 난 사진 찍히는 게 싫다고요. 옆모습도 예술이야. 어, 뒷모습도 역시. 마루코랑 놀 거니까 제발 저리 가시라고요.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한 장 찍을래? 자자, 모두 다 김치. 그래, 좋았어. 나중에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렇다면 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반장인 제가 빠질 수 없겠네요. 어서 찍으세요. 좋아, 김치. 지난번 사진이야, 받아. 아빠가 사진을 인화해 주셨어. 아이, 고마워. 내 동생이 좋아하겠다, 부. 바로 이거야. 다음번 반장 투표 때는 이 사진으로 내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야겠군. 어제는 왠지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저 사실은 말이야, 월간 사진 동호잡지에서 하는 어린이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하기로 하셨거든. 어린이 사진 콘테스트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찍고 계셔. 딴 때도 너무 많이 찍어서 곤란한데 요즘은 스토커 수준이야. 우와, 어느새 우리 딸이 피아니스트가 다 됐구나. 이러다가 곧 유명한 음악당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피아니스트의 아빠가 되는 건가? 아,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신경이 쓰여서 타마가 연습을 못하잖아요. 아, 그치만 이 사진들을 보라고. 네? 이게 바로 작년에 같은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그랑프리상을 받은 사진이야. 와, 진짜 예뻐요. 무슨 소리야. 아빠 눈엔 타마니가 훨씬 더 예뻐 보이는데. 네 사진이면 대회 최우수상은 문제없다고? 에? 아, 그치만 그 애가 더 예쁜걸요. 그렇죠, 엄마? 아니, 내 눈에도 타마니가 더 예뻐 보이는데? 그래, 이 사진에서만 봐도 애들 중에 네가 제일 빛나 보이는걸.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식들이 최고로 잘 나온 것 같죠, 부? 이젠 타로가 의젓한 오빠처럼 점잖아 보이네요, 부.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아서 미리구나, 부. 그러고 보니 태어났을 때도 병원에 있는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뻤다, 부. 그런데 아빠, 타마 아빠는 잡지사에서 여는 어린이 사진 콘테스트에 타마 사진을 응모할 생각이시래요, 부. 하긴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응모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부. 그래서 타마네 아빠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종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으신대요. 타마 언니는 좋겠다. 나도 누가 사진 좀 찍어줬으면, 부. 그래, 좋아, 부. 자, 그렇다면 이 몸도 우리 아들과 딸 사진을 찍어서 응모하겠다, 부. 그래서 말이죠, 타마네 아빠가 최우수상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계시다지 뭐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거야. 예,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은 실제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인다는 옛날 속담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범이 어렸을 때는 할멈도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말하곤 했었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는 영감도 야구에 소질 있다면서 크면 프로야구 선수가 될 거라고 큰소리쳤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이 너무 지나쳤네요. 시끄러워. 그나저나 마루코, 너는 아무리 봐도 우습게 생겼구나. 개그맨감이야. 네 사진을 보내면 최우수상을 타는 건 확실한데 개그부문 최우수상일걸? 뭐예요? 아빠한텐 딴 아빠들 같은 고슴도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마르코, 너 당장 방 치우지 못해? 아유,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할게. 진짜. 그러고 보니 네가 어렸을 땐 내가 청소를 시작하면 늘 나도 도울게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효녀가 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뭐니? 고슴도치의 착각이었군요. 허거. 그 다음 날.
그만하세요. 신경 쓰여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 그만할게. 어? 내가 이겼지롱. 몰라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원. 어? 아,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셔터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대기 중이었더니 어깨가 아파서 지금보다 더 오래 버티려면 단련에 둬야지. 저 다녀올게요. 잘 갔다 오너라. 타마야, 좋은 아침. 안녕.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네 얼굴을 보니 아빠가 아침부터 사진 찍는다고 난리셨나 봐. 솔직히 그래. 어떻게 해야 아빠가 잡지사 콘테스트 응모하는 걸 그만두게 할 수 있을는지. 좋은 수가 없을까.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부. 애들 사진은 잘 받았어요. 아이, 천만에요. 별거 아닌걸요. 세상에, 우리 아몬 말인데 정말 똑똑하게 지키지 않았나요? 아, 그러네요. 아몬은 모범생이니까요. 우리 애도 아몬을 닮으면 좋겠어요, 부. 어머나, 그래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딜 봐도 우리 애만 한 애가 없어요. 이 다음에 커서 노벨상을 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찌나 흐뭇한지 잠이 안 온다니까요. 장차 박사가 될까, 대통령이 될까나. 아, 그러고 보니까 타마 어머니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부. 실은요, 부. 그래서요? 타로네 아빠도 이번 어린이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하기로 했다지 뭐예요? 타로 아빠까지? 그렇다면 더욱 질 수 없지. 게다가 작년에 최우 수상을 받은 사진 속의 주인공은 아이돌 가수가 됐대요. 그래서 토미도 아이돌 가수로 만들겠다고 열심히신가 봐요. 응? 그렇구나. 대회 응모에서 타마의 사진이 1등을 하면 우리 딸도 기획사의 스카우트에 아이돌 가수가 될지 몰라. 그럼 틀림없이 합숙소에 들어갈 텐데 어쩌면 좋지? 자, 그럼 아빠 안녕히 계세요. 타마야, 제발 날 버리고 멀리 가지 마라. 부탁이야. 난 너랑 떨어져서는 1초도 견딜 수 없어. 어서 약속해. 아이돌 기숙사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이돌 기숙사라뇨. 관둘래. 어린이 사진 콘테스트인지 무엇인지 집어치울 거야. 그런데 여보, 왜 갑자기 참가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야 우리 타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기 때문이지. 자, 어때요? 거슴도치 사랑도 이쯤이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아! 마르코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타마가 오기 전까지 겨우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네.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리 대회가 중요해도 타마가 집을 나가면 타마네 아빠도 포기하시겠지. 마르코! 타마한테서 전화 왔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지? 정말 옛날 그림이구나. 그건 네가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렸던 아빠 그림이란다. 네? 이 사람이 아빠라고요? 그때만 해도 네가 천재 화가가 될 거라고 아빠가 자랑했는데. 가! 그래, 마르코의 아빠도 어쩔 수 없는 딸바보였던 것이다.
잘 찍는다, 부. 부부. 그럼 다음은 우리 딸 차례다, 부. 자, 그럼 김치, 부. 역시 귀엽구나, 부.